반갑습니다. 유튜버 연고맨입니다.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, 또 발송배정기술사, 기초편입수학, 전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초수학책을 출간하게 되어 간단하게 책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시중에는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책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책들은 수학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든 책이라 수험생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. 어떤 강사님들은 전기 자격증을 따는데 수학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기초 수학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고 전기는 수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학문이라 피하기 어렵습니다. 기초 전기 수학 책의 필요성을 느껴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40년치를 분석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전기 자격증에 나오는 수학 개념만 담았습니다. 지금까지 쓰인 전기기사 수험서들과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겠죠. 이 책의 다른 점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기전자공학부 학사,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전기전자공학부 석사 출신인 유튜버 연구맨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 무료로 강의합니다.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 더 많은 자료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로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 개념을 담았습니다.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2학년 과정까지 아무것도 몰라도 들을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한번 시작해보세요. 세 번째로 이 책의 구성은 기본 이론, 기본 문제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리한 모든 수학 개념이 어떻게 전기기사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지 설명합니다. 이 책을 끝내면 관연도 문제집을 보더라도 수학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. 교재 한번 보시죠. 핵심 이론을 혼자서도 이해하기 쉽게 책을 만들었습니다.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듣는다면 더 좋습니다.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 수학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기본문제와 기본문제가 적용된 실제 전기기사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. 이 책은 초보자들을 위한 책입니다.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. 초보자들을 위해 매우 쉬운 해설을 넣었습니다. ES24, 교보문고, 알라딘, 대형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책과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